최근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메리어트 등 유명 호텔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털렸습니다. 카드 정보를 도용한 수백 건의 카드 범죄도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 등에 이어 이번에는 유명 호텔 체인이 해커들의 타겟이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각지에서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에서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 수백 건은 이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어트와 힐튼, 쉐라톤 등 유명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화이트 로찐 그룹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정보 유출 규모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에서 고객 정보 1억 1천만 건이 빠져나간 데 이어 명품 백화점 니먼 마커스와 공예용품 체인점인 마이클스에서도 수백만 건을 도난당했습니다. 해커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린 뒤 공유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But the problem is the hackers know that, so they manipulate or mutate this malware and then reuse it. 호텔과 유통업체 등에서 유출된 신용정보는 벌써 수천 건 이상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정보 유출은 물론 2차 피해가 잇따르자 미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